얼굴 마음에 들어? 자존감이 높구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내가 말해봐 그때를 스맨이 건 맨날 그런 애들 13시간 동안 10분도 못생긴 게 말이 되는 건가? 아 근데 내가 이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에스파 영상을 봤는데 카페가 정상부 사람들이 하는 사투리 발음이고 원래는 카페래. 카페 갈래? 우리 카페 갈래? 아침 조망만큼 먹을 거니까 점심 맛있는 거 먹자. 냄새가 너무 맛있는데? 루만 갖다 버리면 돼. 요게 마스가 되겠다. 끊어야 되겠죠? 왜 이러지?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남자 목소리가 자꾸 나요. 귀신 왔냐? 아 나 너무 좋아. 아 촬영 갔다 왔는데 너무 덥네요. 날씨가 풀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保育園の先生からなんか体調が良くないっぽいって言われて下痢もその回してあんまりご飯も食べれなかったみたいなんで今日はちょっと美味しいものをいっぱい作ってあげようかなと思って3種類用意して好きなものを食べさせようかなと思います。野菜は全部みじん切りにしないと食べれないんで。남편은 오늘도 야근이어가지고 아마 밥 늦게 올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야근인데 밥은 먹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짱구 엄마 매트 뜯지 말라 그랬어. 너 뭘 먹는 거야? 일단 크래커로 만들어준 대신 아빠를 찾는 거야? 어? 이러면 안 되지. 이 얼굴인데? 아니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 얼굴 마음에 들어? 자존감이 높구만. 今日で最後の撮影で5時間も撮影してきました。 今回はこう電子黒板を使って授業をするんで、ヒールアイってずっと立ちっぱなしなんで、仕事終わって帰ってきたらもう足が特にふくらはぎがもうカチカチに硬くなってて、足のマッサージをしないと痛くて痛くて。어디갔지? 요거 유명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플리오 다리 마사지기 아시죠? 이게 종아리 마사지기 부분 국내 1위 브랜드여가지고 유튜브에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 한혜진님 유튜브 보다가 이걸 알게 돼가지고 네지바라데카와사니 프레젠토 시타세이인데스케도 이번에는 고곡에 하이테 진짜 嬉しかったです. 私は 시한노 마사지기다도 強さ マックスにしても そこまで痛くないんで これは 1段階にしても 痛いほど ふくらはぎ筋肉の腫れとか しっかり抑えてくれるんで 私はいつも 1か2段階にして 温熱モード 3단계にして使ってます. 저한테는 1단계는 적당하게 시원한 느낌이고 2단계가 아프면서 좀 시원한 느낌? 3단계는 전 아파서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고 이게 온열 모드도 있는데 하고 나면 반신욕한 것처럼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콘센트 꽂아서 하는 그런 마사지기보다는 훨씬 가볍고 편리해서 집안일 하거나 수유할 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육아하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해요. 오! 넘! 그리고 저는 허벅지에도 써요. 다리 얇으신 분들은 충분히 허벅지 하고도 남을 정도의 사이즈라. 네. 여보. 아유, 자꾸. 엄마 광고 좀 하자, 광고 좀. 제발. 概要欄 と 코멘트に 9点で安く買える 링크 貼っといたので 確認ください. 한국 분들도 구독자 전용 할인 링크를 따로 받아뒀습니다. 안 되겠다, 도망가야지. 안 되겠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플리오 마스터즈기를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국の方も日本の方も関係なく コメント欄にこのプリオのふくらはぎマッサージ機を使ってみたい理由をコメントに書いてください。 そのうち 5名様に プレゼントいたしますので 皆さんコメントたくさん書いてください。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그룹바 13시간 됐구나. 11시. 13시간 동안 10분도 못 쉰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今日はちょっとストレスが溜まりまくって久しぶりに一人でお出かけしてます。今日はちょっとすごいって言っていいかなこれ。 朝起きてプカちゃん起こしに行ったらなんか部屋中臭い匂いがまさか違うでしょって思いながらちょっとベッドを見たら大きいのと小さいのコンビネーションでもう布団が全部布団洗濯して除菌スプレー全部振ってもうお風呂入りたくないって暴れまくってる娘に顔面殴られて。 今日34度だったんですけど、ソウルは保育園まで連れて行ってまた歩いて帰ってきたらもう汗だらけでもうびっしょびしょで。 밥을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전부 짱구 밥, 짱구 반찬, 짱구 국, 짱구 간식. 제가 먹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냉장고 쌓여있는데 밥할 생각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 달에 많이 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어요. 그래서 1년에 열흘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 오늘 뭔가 좀 흉터가 와가지고 なんかお母さんになってから思ってることなんですけど、お母さんはストレスを感じることすらできないみたいな。なんかネガティブな思考自体ができない存在になってるような。あなた母親でしょ？大変だと思うこと自体が子供に失礼だよみたいな。 힘들다고 하면 너 칼 들고 협박해서 얘기한 거 아닌데 왜 힘들어 하는데? 약간 이런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직장 다니는 것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면접 보고 들어간 회사지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엄마라는 존재도 힘들 때도 있고 그냥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고 싶을 때도 있긴 한데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뭔가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뭔가 요즘 분위기가. 남편도 요새 업무량이 진짜 폭발해가지고 맨날 야근하고 사람이 진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집에 오거든요, 밤늦게. 그러다 보니 아기 케어는 제가 전담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이 진짜 너무 딸리더라고요. 집안을 끝내고 막 다 정리하고 나면 밤 11시 좀 넘는데 요즘 저희 몰골을 보면 남편도 저도 진짜 그지꼴이거든요. 짱구한테는 먹는 거든 입는 거든 노는 거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가끔 엄마도 힘들어하는 것도 인간이라 그럴 수 있다. 어른 한 명이 식구가 늘어나는 거랑 아기 한 명이 식구가 늘어나는 거랑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집에 와서 티셔츠만 갈아입고 저 짱구 데리러 가는 중입니다. 너무 덥다. 집에 와가지고 짱구 우유 먹이고 저녁 준비도 지금 다 시켰고 오늘은 남편이 야근하고 또 회식에 가야 한다고 해가지고 소파에서 구르면 안 돼. 家の掃除やってくれるサービスをもらう予定やったんですけどなんかそっちの都合でキャンセルされて家の掃除もしないといけないし。 빨리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오늘은 조금 일찍 재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많이 나가나? 자주 나가?